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고객 만족도 확실한 제품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제품은 위컴 4고속 충전기 한국 플러그 제품은 두 개의 USB 타입-C 포트를 가지고 있고 질화갈륨 기술로 최대 40W PD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입니다. 특히 일반 충전기보다 30% 더 작고 가벼운 제품으로 컨센트 주변의 면적을 적게 차지하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한 제품이에요. 발열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ABS PC 소재로 내구성이 좋고 다양한 디자인도 좋은 제품이네요. 두 번째 제품은 갤럭시 프로젝터 우주 비행사 버전은 멋진 밤하늘과 별들을 거실이나 방에서 보고 싶으신가요? 이 제품은 무미건조한 실내를 멋진 밤하늘로 만들어주는 별하늘 레이저 프로젝터의 우주 비행사 버전입니다. 오리지널 별하늘 프로젝터는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서 제가 예전에 리뷰한 영상의 두 번째 제품을 참조하세요. 편안하고 로맨틱하며 화려한 분위기의 별이 빛나는 채광을 원격 제어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8개의 추가적인 오로라 이펙트를 리모컨으로 자유롭게 조절하고 조명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우주비행사의 목으로 조명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더 좋은 제품이네요. 아이들에게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감을 물씬 느끼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손색이 없어요. 세 번째 제품은 HL팩 3.5인치 타입C. 보조 모니터는 3.5인치의 320x480 해상도를 지원하는 스트림 모니터로 타입C로 연결되어 HDMI 커넥션이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주로 작업시 항상 띄워놓고 현황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게 돼요. 특히 복잡한 장비에 놓으면 유용하면서도 쿨하게 보이기도 해서 수요가 좀 있는 편입니다. IPS 패널의 튼튼한 메탈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고 8mm 두께로 얇고 가볍습니다. PC 상태 체크 모니터나 각종 주파수 확인용으로 쓰이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네요. 네 번째 제품은 SA 초고속 고용량 보조 배터리는 65W. 초고속 충전과 15mAh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13인치 맥북 프로를 1시간 반이면 완충할 수 있고 여러 충전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아이폰과 갤럭시 폰을 거의 최대 속도로 충전할 수 있어요. 하나의 USB 타입-C 포트로 기기 충전과 보조 배터리 충전을 번갈아가며 모두 할 수 있고 보조 배터리를 60W 고속 충전할 수 있어요. 더불어 최대 3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서 좋네요. LED가 아닌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에 비해 작은 크기로 휴대성도 좋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베이서스 태블릿 휴대폰. 스탠드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베이스의 베스트셀 태블릿 휴대폰 스탠드입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10kg 무게를 견디는 스탠드로 제법 무게가 나가는 태블릿도 가뿐하게 놓을 수 있는 튼튼한 이음새를 가지고 있고 여러 부분이 미끄럼 방지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220mm 높이의 3개의 관절로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특히 아랫부분은 알루미늄 철 미끄럼 방지 실리콘으로 무게감 있고 견고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접을 수 있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편한 제품이에요. 한국 구매자들이 많은 제품이니 관심 있다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판매 후기 좋고 인기 많은 제품을 소개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